대패 삼겹살을 큼직하게 썰어줍니다. 오늘은 오삼불고기를 해 먹을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 4명인데 먹는 양이 어린이가 둘인데 성인 2명만큼 먹어서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번 밥할 때 반찬을 2번 3번 하기가 싫어서 많이 만들어놔서 한 2끼 정도는 더 먹을 수 있게. 그래야 다음 끼니가 귀찮지 않아요. 오징어를 다듬어야 돼요. 냉동된 거여서 안에 내장을 빼줘야 됩니다. 약간 아직도 온 부분이 좀 있는데 녹였는데 한번 잘해보도록 하죠. 너무 좋아 오징어. 이렇게 세 마리를 다 쓸 겁니다. 가위로 자를 거예요. 요리를 그냥 내 맘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돼지 먹어요. 이렇게 내장이 있거든요. 내장을 뜯어내야 돼요. 잘 부서져요 오징어는. 짜잔, 이렇게 이빨이 있어요. 빼고 눈알도 빼고. 눈알이 터지면서, 눈알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눈알이 터지면서 먹물을 뿜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얘도 마지막 대박! 이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처럼 하지 마세요. 이렇게 다 튀었습니다. 먹물이 다 닦아야 됩니다. 비벼줍니다. 오징어탕.
안 먹자.한국 커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면 나홀로 집에를 봅니다. 넌 뭐 하면서 보니? 화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식당이 점심이라고 갖다 줬어요. 공부하고 나오지 말라는 뜻인가? 점심을 만들어주네요. 이거 고추참치에다가 고추참치, 모차렐라 치즈, 그리고 체다 치즈 올린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커피 머신을 샀는데 약간 카푸치노 같이 우유 거품 많이 내서 시나몬 가루 뿌린 거, 그리고 귤 이렇게 해서 제 점심을 갖다 주네요. 11시인데 오전 11시 너무 밥을 빨리 줬어. 좀 이따 먹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진짜 맛있게 보이네. 따끈따끈합니다 지금. 맛있어. 맛있어요. 이것도 맛있어요. 매콤하면서 짭조름하면서 고소하면서 한 끼 식사 대용으로는 충분히 맛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